자, 공손찬우라던 거 이어서 합니다. 자, 빨리 끝장을 봐야 되는데.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 내가 건물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지었더라고요.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뭐 합니다. 지금 그걸 뒤엎을 수는 없고. 자. 오랜 전쟁은 영토를 파괴. 아무튼 자, 턴넉입니다. 니가 왜 이쪽으로? 진격한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지혜롭게 계속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로군. 매복이 있네요. 얘들 근데 군대가 정상이 아닌데? 군대가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좀 공포는 반란을 그 뭐예요? 나사가 빠졌네.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복종시키되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오랜 전쟁은 영토를 파괴했고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혜롭게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계획이 있다. 조용히 대기하라. 우패에 저항하고 억압을 견뎌내라.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횡단 중! 인내를 길러라! 왜 안 되냐 이거. 아, 구리가 없어. 이거 구리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자원 그런 건 어디서 보냐? 저게 그 부패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이건 철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딘가에서 구리가 날 텐데.
이동한다. 내가 돌아왔다. 저희는 한번 상당군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거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이번에 뭘 올려야 될까? 이거 좋네요.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 새끼 뭐냐 이거. 자유회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죠. 언제나 위를 향하라. 기본 태세로 돌아간다. 자, 오나라를 쳐야죠. 오나라를 쳐야 됩니다. 다시 좀 질이 별리하긴 하지만 다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질서를 위해 우패에 저항하고 억압을 견뎌내라. 그 새치 혀가 참으로 거슬리는구나. 짧게 끝내시오. 전쟁의 혼란에서 안정을 되찾겠소. 그 와중에 미부인 되게 예쁘네요.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왜 이렇게 예쁘지? 진심으로 쳐라. 자, 오군 잡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는 법. 이 정착지에 자, 여현 탈환했습니다.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제 친구들은 팽성으로 남진하고요. 아까 팽성 내가 다 빼앗았었었는데 저 새끼들이 언제든지 치리라. 용기를 가져라. 후퇴. 내 칼은 준비되었다. 신념을 품고 공격!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다. 붙잡아도 봤자 우리 차원 놓아줘라. 저들은 필요 없다. 몸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할 승리다. 자, 저 군단 잡아 죽이고요.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다. 집중해라. 고우는 이번 턴에 못 치네. 못 치는데 또 뭐 어쩔 수가 없죠. 턴을 넘겨옵니다. 자, 왜구들이 팽성에 한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해적들이
전사가 필요하다. 자, 진리로 올라오는 거 잡았고요. 조화를 위해. 진영을 유지하라. 집중해라. 조용히 대기. 자, 안무네요. 자, 안무네.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요 친구 하나 모집해 줍니다. 저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무게를 들어라. 정교한 전술은 저희도 마무리하고요. 규모의 차이도 극복하지. 규모의 차이는 우리가 더 컸잖아. 제국을 위해 행하겠다. 우리가 더 컸는데 어찌 망령되게 규모의 차이라고 하십니까? 나아가라. 이 친구들은 호관 쪽으로 갑니다. 발음이 저기 고가 맞나?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분노를 표출해라. 자, 팽성입니다. 구부러지대. 팽성을 탈환해야죠.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네, 더듬기 전에 탈환하고요. 질서를 바로잡았다. 오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해적들은요 이제 더 이상 손실들이 안 났습니다. 부패 10% 줄이기 낫겠지? 항상 유연하라. 안 그래 돈 없는데.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 되어 뺀다. 정의를 품고. 자, 광릉치입니다. 신중히 행동하라. 계속 전진하리라. 쳐라. 야! 다 하늘의 계획인 것을. 천하를 치유하려면 백권을 쥐어야 한다. 이동한다. 신속히 쳐라. 자, 이제 회수. 요게 회수거든요. 요 작은 강이 사실 이 강도 엄청 큰 강인데요. 이 강도 큰 강이에요. 일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군. 요게 아마 사수인가 그럴 거고. 근데 요 게임에서는 되게 작게 표현돼 있고요. 회북 지역은 동부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힘을 비축해 두어라. 자, 턴넘입니다. 드디어 장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멀리 왔어요, 멀리. 동탁놈들이 지금 낙양 쪽 길이, 한해 쪽 길이 막히니까 지금 북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문 그래서 지금 포위됐죠. 수춘이 보이고요. 자, 사마이는 강도치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지.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자. 신념으로 나아가 잠들게 치리라. 여기가 바로 이제 말릉입니다. 나중에 이제 건업으로 바뀌고 지금은 게임 이름에서는 그냥 바로 건업이네요. 건업으로 바뀌고 주 지역에서 이제 해적들이 칭재하죠.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고 들판에는 곡식이 여무는구나. 하나 되어 나아가라. 힘을 비축해 두어라. 이 친구들도 이제 남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얘들은 요거를 영천을 치지 못할 거예요. 허장을 치지 못할 거고. 이동한다. 자, 여기 매복하고 희들은 봅시다. 북쪽으로 하고 있는데 얘들은 정처를 알 수가 없네. 그렇다고 뒤로 뺀다고 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기본 퇴세로! 진격한다! 인내심으로! 자, 상당군으로 계속 들어가고요. 온환! 힘을 아껴두어라! 지혜를 담아 발을 내딛어라! 자비는 없다. 무기를 들어라.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지혜롭게 공격. 자, 똥따쿠 하나 처리했고요.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간홍이네. 저들은 천하에 아무런 도움 깔끔한 마무리가 낫지 않겠나. 우리는 우수한 전사가 필요하다. 천하를 위해 계속 나아가라. 함정을 팠다. 질서 내가 돌아왔다. 신속하게 행동해라. 자, 윤지까지 모집해줘요. 지금 요거 상대하기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공성에 군대를 하나 모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병력이 좀 있을 거야, 애들. 뜨거운 가슴으로. 병력 좀 있죠, 그죠? 자, 임시로 저렇게 올려주고요. 자, 턴 넘깁니다.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레벨 올려줄까?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여기 대령했다. 유장은 행복하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현지 상황에 대해서 별 그거 없죠.
저거 좀 다 올려줍시다. 주군의 부름에 응합니다. 자, 턴 넘깁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 팽성에, 어이씨, 까먹었다, 야. 팽성에 저 군대 두 개를 안 움직였어요. 오랜 전쟁은 영토를 파괴했고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포의 억압 아래에서 시달리는 것도 한때에 불과합니다. 한 번 자유의 단맛을 맛본 백성들은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뭐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걱정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 자, 이 친구는 진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정직하라. 폐현으로 들어갑니다. 명일 위해 지속하게 행동해라. 전장으로 공격! 기왕이면은 같이 공격이 않겠죠?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그럼 좀 덜 죽겠지.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쟤는 수양 한번 쳐봅시다. 턴 넘깁시다. 조조는 지금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자기들 내부 사정이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요, 아까 있던 군대는 어디로 왔을까? 준비해라. 통닭군이 하나 있었었는데. 오랜 전쟁. 그 옛날 통닭군이 하나 있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포의 억압 아래에서 시달리는 것.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자유의 단맛을 맛본 백성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자유를 요구 우르르 이제 몰려가서 러시아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도 점점 식어가고 있고 적들은 많고 장기적으로 가서 러시아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이익을 만약에 근거로 한다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지금처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러시아는 푸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희생이 지금보다 더 커도 계속 밀고 내려올 것 같아요. 돈을 보낼 수도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은 돈 보내기도 힘들 거 아니야. 견진하라. 여기를 위해. 쟤들은 일단 상당군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제뉴기 매복하고요. 힘을 아껴두어라. 계속 나아가라. 일단은 허창 근처에 주둔하고. 모두 공격해라!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분노를 표출해라. 삼국지는 어떤 것 같아요? 사형지 삼국지는 어떤 것 같아요? 후보 살피셨구나. 주인에게 돌아가라. 등산 전문가 등에네. 포로들을 풀어줘라.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망설이지 마. 그래서 일단 요 지역은 정리했고요. 언제든지 치리라. 이동한다. 함정을 팠다. 그 무지가 너희의 파멸. 해적들이 지금 광릉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자, 턴 넘깁시다. 아니, 토탈 해본 적 있냐고. 더 버텨봤자 손해만 커질 거다. 병력을 물리고 부인을 도모해야 한다. 쟤들은 어디서 지금 튀어나온 거야? 자, 로드 좀 할게요. 오랜 전쟁은 영토를 파괴했고 해전은 없어. 해전은 안 나왔지. 공포의 억압 아래에 시달리는 것도 한때 추가가 없으니까 내가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자유의 단맛을 맛본 백성들은 이제 재밌긴 한데 게임이 외교가 안 되니 외교가 안 되면 너무 힘드네. 외교 없이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깰 수 있긴 있는데 너무 힘드네. 유지하라. 집중해라. 이 새끼 여기 있었구만 이거.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불가능하다. 놈들을 쓸어버려라. 병력을 물리고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 안 된다. 용기를 내라. 왜 저런데 근데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고 있을까? 좀 그런데. 오랜 전쟁은 전문군 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데. 공포의 억압 아래에서 시달리는 것도 한때에 불과합니다. 한 번 자유의 단맛을 맛본 백성들은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자. 워헤머요? 워헤머는 재밌어요. 열과 성을 다해라. 아니면 혹시 그 지금 요 친구들하고 동탁 보나고 협상할 수 있, 휴전할 수 있으면 휴전하는 것도 얼른 끝내시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휴전은 좀 힘들겠다.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전장으로.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라. 진영을 유지하라. 그럴 때가 아니다.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지혜롭게 무기를 들어라. 병력을 물리고 부위를 도모해야 한다. 얘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바깥으로 벗어날 수는 있는데, 가을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의 계절이다. 그러면은 또 그 에이씨 막 좆됐다. 오랜 전 이상한 데서 옮겨붙다. 아이고.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포의 억압 아래에서 시달리는 것도 한때에 불과합니다. 한번 자유의 단맛을 맛본 백성들은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워해머에 별 흥미가 없네. 재미가 없어 보여. 80일을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춰야 한다. 힘을 아껴두어라. 계속 전진하리라. 함정을 팠다.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공격! 더 버텨봤자 손해만 커질 거다. 힘을 아껴둬라. 기본 태세로 돌아간다.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넘겨보죠. 흥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군. 후퇴하는 게 현명하겠군. 이게 이지라면은 이게 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가 전멸하는 것도 있고, 얘들이 씨발 타격을 심각하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저 새끼 저걸 못 막아. 난 전투를 안 하고 지금 막 막고 싶은데.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 직접 안 하고 싶은데. 공포의 억압 아래에서 시달리는 것도 재미 없어요. 불과합니다. 한 번 자유의 방진무식 괴물은 뭔데요? 그냥 방진 짜놓도 막 돌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그렇다고 이거를 저를 부르셨습니까, 죽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목, 네, 죽은. 말씀만 하십시오, 주군. 주군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씨발 이상한 데서 공기네. 아낌없이 쏟아라.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은 없다. 자, 한번 해봅시다. 방법은 있지 않을까? 더 버텨봤자 손해만 커질 거다. 흥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군. 그렇죠. 방법이 있네. 좋아요. 좀 구차하긴 한데 아무튼 방법은 있네요.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슛! 전진한다! 명예를 위해! 전진한다!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모두 공격해라. 힘을 아껴둬라. 원래 태세로. 큰 그림을 그렸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질서를 위해 용기를 내라. 자, 그럼 얘들 잡고요. 군대는 보존했네요. 우리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나 요즘 공부한다고 계속 바쁘다가. 서형당에 마땅한 자들이다. 최근에 또 이제 망설이지 마라. 요 게임 한다고 한 2사흘, 한 4나흘, 이틀 4흘쯤 계속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남진해 왔네요. 원태세로 간다. 허창은 여전히 우리가 공격하기 좀 그렇습니다. 영광을 향해. 쟤들은 허창으로 가고요.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전진. 얘들은 빼서 이제 폐현으로 갑시다. 포탄을 트럭에서 바닥으로 던져요. 그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그 기본 태세로. 불발탄도 터질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못하는데. 왜 걔들은 그럴까?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자,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다. 놓아줘라. 저들은 필요 없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전진하라. 그 무지가 너희의 파멸이 되리라. 해적 군대 하나 여기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다. 신념이 보상을 받았다. 자, 장자 보겠습니다.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내 뜻이 퍼지리라. 항상 정직하라. 좋네요. 자, 턴 넘겨보죠. 영상 끊고요.